네, 안녕하세요. 청옥션입니다. 네, 오늘은 저 고도자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 또 왜냐하면 또 소장님들께 좀 고도자기 한번 보여드리고서 제가 이게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지. 그러니까 언대로 보시면 돼요. 원, 중기 아니면 말. 우리가 예를 들면 봉황하고 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백척, 그러니까 백토첩. 그러니까 붙인 거죠. 쉽게 해서. 그리고 남유는 이 해체부 한 다음에 이 남유 그 유약은 바른 거고, 세필로. 그리고 우리가 잘볼 것은, 우리가 그 뭐, 저기 뭐야,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30, 한 4cm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매경이 큰게 많아요. 여기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보면은 뭐, 40몇 cm.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건 너무 흔해요. 진짜 중국에도 많고,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요 매병을 진품을 보여드리냐면은 우리 또 매니아보다 또 이런 거못 봤을 거예요. 요이 사이즈의 밑 아래 그 도안과 위에 한번 도안을 보세요. 참이 태첩이 백도 태첩을 진짜 황실 그 모양으로 듣고 용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용도 보면 우리가 이 발가락 있잖아요. 이제 용 발톱이죠. 발톱이 진짜 어떤 데는 그 하늘로 쳐지는데 밀어 내려가는 어떤 발톱이 하늘까지 같이 올라갔다 그런 거는 좀 주의 있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또 중국 그 전문가들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또 매니아분들도 그런 걸잘 보세요. 용의 발톱, 눈, 입,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발톱이 어떻게 쳐졌으면 밑으로 쳐졌는데 어떤 때는 밑으로 쳐진 발이 위로 또 발톱이 올라갔어요. 그런 것도 또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매니아분들, 소장가분들도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봐가지고 그 쪽으로 보면은 아 이게 진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느낄 거예요. 이제 자꾸 배우시고 이렇게 해준 것은 제가 우리 매니아 소장가분들 앞으로 좋은 기물을 자꾸 저 아는 식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잘그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급 보세요. 밑급 방법은 뭐 우리가 뭐 어떤 지저분한 것도 있고 이거 밑톱이 일단 태토가 단단해요. 물린 태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해서 뭐 정덕진에서 나오는 뭐 고령토 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자기들은 거의 돌가루로 빻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굽더라도 굽더라도 돌까지 단단해요. 이 태토가 도자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면 어떨 때는 또 물린 태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을 더 쓰시고 한번 관심 있게 그런 건 봐주세요. 왜냐면 그거는 좀 진품 쪽이 아니고 가품 쪽으로 많이 키울 수 있는 기물이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거면 우리가 요즘 위아 위 밑에로 도안 들어가는 것은 황실 아니면 못 들어가요. 위 아래 그냥 그 모양은 이 영지하고 이 구름하고 같이 이런 중에서 밑에 바닥면 쪽으로 하층으로 이 꽃무늬하고 같이 도안이 들어가잖아요. 태첩으로서 이런 거는 우리가 도자기 배우면서 배울 점은 밑 우나라도 그렇지만은 밑에 과장 아니 위에 과장 같이 들어오면 이거는 황실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영대는 관지가 없었고 뭐야 워낙 그 점령기였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매니아분들 또 이런 거는 근데 황실적으로 그 도자기 기품을 보고 또 보러시는 분들도 처음 볼 거예요. 약간 위약이 우리가 보여요. 약간 밝은 데서 보면은 이 태첩 한 다음에 나미를 몇번 칠해가 짜오기 보여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공력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주 보자기를 이제 접한 사람들은 이게 봐도 느껴요. 그리고 저 사이즈도 요 사이즈는 제가 알기로는 낙양박물관인가 그런 사이즈가 그 북부로 내가 본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거 잘 감사해 가지고 더욱더 공부에 또 매진해가지고 좋은 기물을 가지셔가지고 나중에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재미로 또 우리 매니아분 소장님도 또 이거를 또 취미가 있으신 거지 무조건 뭐 이거를 무슨 뭐 좋아서 얻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매니아분들 또 한번 대박 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청옥시장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시고 또 제가 또 그렇게 우리 그 진품 쪽으로 앞으로 계속 그 우리 시청 저기 뭐야 매니아분들 소장가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저희 방송을 자주 보시고 또 못한 점은 좀 양해 부탁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